오늘 예비선거일을 맞아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도 투표센터로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예년에 비해 한인 투표율은 다소 낮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. 한인 후보들은 막판까지 한 표를 호소하는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. 두 명이 출마한 LA시 제12지구의 자니 후보 지역구는 결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. 자니 후보의 재선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인타운 경제를 살리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일부 단체들은 타운 내 업소를 찾아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포스터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. 미 연준은 오늘 전격적으로 연방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내렸습니다.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. 초강력 토네이도가 테네시주 내시빌을 강타했습니다. 현재까지 최소한 2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